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카카오페이의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세 번에 거친 수정 끝에 천금만고 끝에 상장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균등 배정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IPO 흥행을 노리고 있는 카카오페이인데, 자, 플랫폼 기업의 규제는 여전히 내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카카오를 포함한 카카오 그룹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의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뱅크, 이번에 그 뒤로 줄줄이 상장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의 쪽에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춤거렸습니다. 카카오 페이가 근데 이번에 다시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죠. 네, 삼수생입니다. 네. 일단 삼수생, 우리 카카오 페이가 드디어 이제 IPO를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모가가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네, 지금 현재 6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 규모도 되게 큰 게 지금 현재 보유주식의 거의 40% 정도로 지금 내놓는 그런 그 증권신고서의 영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5일하고 26일에 일반 청약물로 대거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인기가 없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사실 이제 이 IPO를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늘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주로 앞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을 썼기 때문에 그런 국민주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당장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바로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모가도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과거에 또 크래프톤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카카오 네이버 어제 좀 반등이 나고 오늘도 좀 반등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카카오가 이번에는 좀 카카오페이 상장의 또 효과를 보면서 한 단계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지 확실한 그 반등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이 핀테크 기업들, 특히 이 카카오페이가 하는 게 PG 사업, 즉 그 결제 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석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망이 좀 많이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과연 해석을 하고 이걸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IPO를 하더라도 이런 악재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확률은 사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카카오 그룹에 있는 모든 그 자회사들이 사실 상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 그러면은 여기 했을 때 이것들이 과연 카카오페이가 과연 여기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자회사들에서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더 좋은 종목 쪽으로 공모가 몰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현재 기업, 특히 KTB 증권, 투자 증권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당분간 목표가를 한 20% 가까이 지금 하향 조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이 가격 조정이 결국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게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대규모 물량으로 인한 이런 IPO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크래프톤 같이 초반에 오히려 공모가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매력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 IPO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가 올해 연말까지 사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줄줄이 상장을 계속 연이어서 다른 이 계열사 자회사들의 상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일단 차질을 빚었고, 만약 이번에 IPO에서 뭔가 또 뚜렷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나서는 좀 고전을 면치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를, 뭐, 네이버 카카오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 IPO, 카카오페이의 상장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상장을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더 김성규 소장님께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슈파워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